채우기로 했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여기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단장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요. 아까 저 앞에 계시던데. 아니 바쁘신 것 같아서. 아,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사실은 제가 아침부터 여기 와 있었는데 여기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 다른 도우미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 아침부터 계속 여기 테이블 정리만 정리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저기 아무튼 혹시라도 물으면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아 아니다 어차피 묻지도 않겠다 그냥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씨 완전 딱 걸렸네. 아 몰라 괜찮겠지 뭐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따지고 보면 이게 뭐 큰일 할 일이야. 간다고? 갈까 나도? 그래도 중간에 가는 건 좀 그런데. 저 진짜 잘하지 않아요 사장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요. 보세요 오늘도 8시 반에 왔고 아침에 저 보셨잖아요. 저 진짜 지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진짜 부지런한 거야 다 알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창고랑 사무실 공간 정리도 다 제가 했고요.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일하고 안 그래요 저. 예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도 매니저님이 저 정직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거기서 나왔어요? 정직원으로 가지? 그때는 뭐야 뭔 상관. 제가 한 달씩 월급 더 줄게요 퇴직금 쪽으로. 제가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나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어떻게 보내지. 집안 어른인데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걔가 일을 잘 못하면 내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는데 이 아저씨가 일을 잘하긴 잘하는데. 에이 이미 결정했어. 지금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프지. 됐어 다른 중요한 거 생각할 것도. 잠깐만요 없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거 보세요 터졌잖아요 여기. 오늘 공원에서 뭐 한다 그랬나? 웬 음악이. 직접 매장 보실 거 아니죠? 누구 다른 사람 오는 거죠?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말해요. 안 그래? 정말 어디 가서도 잘할 거예요. 그 내가 장담할게. 누가 올지 몰라도 제가 그 사람보다 잘할걸요? 그거야. 아, 몰라. 왜 몰라. 너 전에 걔한테 주려고 초콜릿 엄청 샀었잖아. 아, 내가 언제. 얘가 진짜? 야 벌써 잊었어? 기억 안 나? 너 초등학교 때? 진짜 왜 이래. 일부러 해놓은 건가? 그때 그 초콜릿 여기서 하트랑만 모양 내고 글자랑 개인 실까지 넣어서 진짜 기억 안 나? 아, 몰라 그냥 모르는 척 하자. 그래도 돼? 언제까지 그 일로? 아니, 괜찮겠지 뭐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큰일 날 일이야? 아, 야 위험해 이쪽으로 와! 아 가자 좋쳤다. 아, 저 우리 좀 아니야 숨소리 왜 저러냐? 야 근데 너 맞지? 걔 좋아하고? 야! 아 확인만 해보려고 내 기억이 이상한가 해서. 나 초등학교 때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어! 아니 진짜로 내가 돼지 목덜미를 잡고 야 무슨 손잡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저 많은 걸 잡고 어디로 막 달리는데. 아니 어? 이제는 꿈을 지어내고 있어. 아까는 도야지를 잡았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잡고 달린다니까 이렇게. 야 이제 생각난다 꿈이. 오 이거 심상치가 않네. 생각하면 할수록 어? 야 내가 이 도야지를 잡아도 보고 때려도 보고 올라타도 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거 다 그냥 개꿈이야. 아 내가 잡아먹어도 봤어. 아니 다르다니까 그러네 진짜. 아 그러니까 저 꿈에 도야지를 잡아서 올라타고 달렸다 이거 아니야 이게. 아유 지금까지 뭐 들었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게 없고 어디 있어. 아 딴 말 말어.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러면 저러면 딱 따지다 보면 날결로도 안 나. 아이씨 그게 돼지 왕이었나? 아, 아닌데 조금 있어. 야, 어떤, 야, 무슨 소리야? 여보세요? 이 화장실!
3점, 부양가족 한 사람당 1점, 연속거주 5년 이상이면 3점에서 7점에 여기 청약 60회 이상이면 3점에서 10점, 맞죠? 부양가족 한 사람이 1점밖에 안 돼? 여자가 가장이면 가산점 없어?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도가 좀 잘못됐어. 이거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까 거기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도 엄청 많고 우리같이 차 없는 사람도 서류랑 그런 거는 다 확인했어. 어차피 공사에서 확인해서 싹 거른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내 눈으로 봐놔야 마음이 변하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무나 두고 당하는 거. 짠. 자기가 다한 것처럼 뭐야 이게 매번. 내가 무슨 머슴이야. 머리 아파. 향수 왜 이렇게 많이 뿌린 거야. 도서관에 민폐다 민폐. 아 다들 공부하느라 열심인데. 나는 그래도 우리 동생이 자기 일처럼 챙겨줘서 편하게 했지 뭐야. 아니에요. 나중에 서류랑 그런 것도 다 챙겨줘야 돼.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하고 되면요. 그러니까 되면 꼭 좀 챙겨줘. 내일이다 생각하고. 확답을 받아놔야지 아주. 예, 그때 돼서 전화 주세요. 내 전화 피하는 거 아니야? 전화하면 챙겨주는 거야. 나도 도울 테니까. 누님이 하시고 제가 돕는 거죠. 왜 이렇게 끈질겨. 정말 미치겠네 진짜. 그래,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일이 따로 있나. 어? 뭘 그런 걸 하나하나. 그렇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 갑니다. 야, 아무튼 물만 신경 쓰면 돼. 아, 너 때문이야.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날결론도 안 나. 아니 왜 이쪽으로 와? 귀 좀 깨. 몇 살이지? 나랑 별 차이도 안 나 보이는데. 아이 괜히 물어봤다 말만 더 많아지지. 물 끓여 먹어요. 예, 끓여 먹죠. 네, 잘하고 계시네. 그거 가지고 뭘?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돗물 그냥 먹으면 금방 탈나요. 글쎄 그런 적이 있나? 에? 아니 수돗물 먹고 탈난 적이 있나 해서. 아니 찬물 마시고 탈난 적 없어요 여름에? 아 이 양반이 여름에 찬물 마시면 당연히 탈나지. 장이 튼튼해서 그런가. 없어? 아, 그럼 배앓이는? 예 해봤죠. 예. 그건 말이야 그게 다 물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아니 난 물 마시고 그런 적은 없고 상한 거나 먹으면. 예. 와 비 온다 그랬어? 아 나 오늘 우산 없는데. 아, 예술가가 남봉꾼인 게 뭐가 나빠? 뭐래 남봉꾼이 뭐야 갑자기? 아니 자기 예술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 야 피카소도 남봉꾼이었잖아. 그런 사람 많던데. 보통 예술가들은 자기 욕망에 솔직하잖아. 숨겨둔 애도 있을 거야 분명히. 애? 애가 있을 거라. 네 맘대로 생각해라. 아우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친다 지쳐. 오오오야 와 아이씨 깜짝이야. 야 너 때문에 나까지 했어. 아 빨리 가쪽 내가 잡아줄 테니까. 야 너 막 봐야지. 아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야 누가 오냐? 어 가. 아이씨 왜 이래 진짜. 너 쫄았냐? 아무래도 걸릴 것 같은데 톡 안 왔어? 어? 야 비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아 왜 이래 어느 따라. 너 약 먹었냐? 아 몰라. 아 나 왜 이러지 진짜? 이상하게 불안하네. 야 뭐해? 나 안 봐? 야 잠깐만 너 가고 나면 난 어떡해. 야 어쩌자는 거야? 나 안 불안해? 너 뭐야? 갑자기 범생이 됐냐? 알았어 누가 나 봐봐. 아 진짜 어? 야 잠깐만 왜 이쪽으로 오지? 야 지금 아니면 끝이야. 아씨 알았어. 야 지금 걸리면 조금밖에 안 돼. 아 말하자니까. 잠깐만. 야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야 이 사진 죽이지 않냐? 뭐야 또 찍었냐? 뭐야 누가 보면 재벌 3세인 줄 알겠네? 아 진짜 내 차였으면 좋겠다. 야 이거 발레파킹 한 100년 하면 살 수 있을걸? 너 그러다 걸린다? 야 봐라 걸리겠냐? 누구 차인지 어떻게 알아? 뭐 걸리면 또 어때? 뭐 차가 너무 예뻐서 찍었습니다 하면 되지. 야 좋아요 벌써 눌렸다. 좋냐? 아 스토킹을 어디다 신고하냐? 112냐? 아니 네가 누구라고 스토킹을 하냐? 걔 모르는 애라며. 봐! 딱 봐도 스토커처럼 생겼잖아! 나는 몰라서 이 새끼는 알 수도 있지 나! 스토커는 네가 스토커지! 야 걔는 알까? 네가 맨날 지폐부 확인하는 거? 야 어떻게 몰라? 맨날 내가 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이거 음식 사진이랑! 어 이거 봐! 이 옷도 내 거랑 비슷한 거네! 봐봐! 아 잘 모르겠다니까! 아 잘 보라니까 여기! 아 큰 거 태블릿 같은 거 하나 살까?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 죽겠네! 누가 크게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 중에 살을 엄청 뺀 친구가 있는데 원래 요요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걔가 그렇게 빼고 육거리는 쟀는데 여유가 없는 거야. 친구들이 다 진짜 인간층이라고. 걔가 학기 시작할 때마다 살 뺀다 그래서 애들이 수강 신청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바로 드랍하고 그러다 내가 졸업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말이 20kg지 보통 마음가짐으로 못하는 거잖아. 얘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나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결국 다이어트 성공한 애는 걔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무슨 합격 축하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서 파티하는데 걔는 또 안 먹고 우리만 살찌고. 그쵸?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걔? 허 완전 내가 다 부족해.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니 내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뭐야? 갑자기 그걸 왜 먹어? 아씨 뭐가 봐 깜짝 놀라네. 그래 잘하실 때가 대리님 참는 게 더 스트레스죠. 뭐야 저금만 먼저 까매? 아씨 뻘쭘해 졌잖아. 아, 먼저 내려갔다 그럴까? 이거 다 못 피웠는데. 아, 완전 조그만 건데 뭐 어때요? 아 제가 친구한테 다이어트하는 방법 좀 물어봐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너 담배 좀 줄여 몸 상하겠다. 아, 저 별로 안 패요. 오늘 되게 처음인데요? 아 저 회의가 있어서 안 내려가세요? 아 먼저 내려가면 날씨가 참 좋네. 그러네요. 무슨 날씨가 좋아 저 구름 안 보여? 아 괜히 초콜릿 먹고 민망하니까 먼저 갈게요. 아, 가는 길에 이거 좀 버려줘. 아 네 이따 뵐게요 대리님. 딱 하는데 괜찮겠지 뭐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어? 아니 따지고 보면 이게 뭐 큰일 날 일이야? 말해놓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치? 뭘 별게 아니야. 요새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오죽하면 걔네들보다 우리가 더 취직하기 쉽다는데 말 다 했지. 아우 내가 눈치도 없이 아들 자랑을 너무 했네. 괜히 미안하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한 직장은 아니니까. 아니야 요새 석사니 박사니 해도 다 집에서 논다는데 뭘. 언제부터 나가? 가서 일 배우고는 있어. 아유 잘됐네 생각 잘했어. 그래도 자기가 딱 마음을 먹더니 거기라도 취직해서 온 거야. 그래 걔가 원래 한다면 하는 애잖아. 누구는 대기업 다니다가도 잘리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지. 중소기업이라도 오래 일하는 게 좋지. 가족처럼. 그래도 대기업이 낫지 뭘. 아니야 대기업도 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잖아. 옛날 그 회장들이 처음부터 회장이었어 어디. 사장 눈에 들면 나중에 기업이 크고 그럴 때 같이 크고 그러는 거지. 1년으로도 모르는데 10년 20년으로 어떻게 알아. 안 그래? 계약직이라는데 뭐 요새 계약직 아닌 데가 어딨어. 작은 데라야 사장 눈에 들고 그럴 거 아니야. 대기업에서 사장 얼굴 보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 골목을 떠나지 않네. 촛불을 켜면 골목길 안내 그 골목.